네, 시장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최영우 인포스탁 데일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좀 첫방을 기념해 주셔서일까요? 금목걸이를 또 차고 오셨네요. 오늘 기운 확 들어갖고 네. 하여튼 대박나는 네. 해가인데 우리 이 프로 잘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5월, 6월, 7월 굉장히 중요한데 대박나실 수 있습니다. 아, 달러로 대박나는 거예요. 달러로 대박. 네, 그래서 달러 목걸이를 차고 네. 와주셨군요. 어떻게 하나 사드려요? 네. 아유, 주시면 저도 차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조금 큰 그림에서 저희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 1분기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정말 좋았던 한 분기였죠. 그렇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어떻게 보셨나요? 1분기요. 일단 1월 증시에 대해서는 무슨 속설이 있냐면요. 네. 1월에 일어난 일은 뭐 12개월 동안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1월달 쭉쭉 올라갔는데 1월달에 이 상승을 하면요. 이 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올해 이제 보면 한 3.3% 지금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네.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얼마까지 가냐면 20%까지 가요. 1996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1월 달이 증시가 좋았을 때 지금 1951년부터 우리가 쭉 봐보면요. 1996년도 빼고 1월 달 좋으면 그 해의 장은 다 좋았어요. 특히 그리고 올해가 또 우리가 용띠 아니에요? 용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뭐 이 분들이 뭐 12간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지 모르지만 용의 해가요. 네. 용의 해가 항상 플러스가 났어요. 오.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871년도부터 보시면은 지금 용의 해하고 토끼 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은 지금 12.7% 이상의 지금 상승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래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자, 그 12간지 나온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음 그래프죠.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금리가 정상화되고 뭐 이런 부분 지금 1월 달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자 보세요. 저게 12간지 용의 해에는요. 75%의 확률로 1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도 5,350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해인 우리가 을사년과 병오년도에는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농사를 잘 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71년부터 나온 통계를 갖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데 네.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보시고요. 자, 1분기 10% 지금 이상의 다우가 올라갔고 지금 뭐 S&P 최고치 매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도주예요. 주도주인데 주도주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매그니피션 세븐이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토끼해와 용해 끌고 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패블러스 F4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도주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올해가 선거가 전 세계 용의 해에는 무조건 선거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위험들이 이제 적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장에 큰 힘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네. 중국이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이 좀 잘해주고 사실상 전 세계 돈의 흐름은 지금 아시아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인도와 베트남으로 오기 때문에 예, 하나의 참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한 번 아시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활황을 하는 부분도 중국에 들어갔던 돈이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는데 일본에 더 많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활황을 하고 있는데요. 부의 아시아 대이동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테마 중에 테마가 AI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방점을 뚫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바꾸고 있어요. 지금 뭐 매그니피션 7이라든가 사무라이 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F4로 지금 바뀌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2차 전지에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잘 상승장에는 무조건 주도주 그렇죠. 사셔야 되는데요. 이거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느 섹터로 보고 계실까요? 아, 그걸 오늘 풀면 안 되지요. 이걸 살살 푸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고 내후년이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어떻게 버티시냐. 특히 지금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7월, 8월 장에 변동장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진짜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네.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올해 자체가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게 또 금리 인하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1분기만 하더라도 2분기면 한다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사실 증시가 힘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일단 금리 기대감이 어쨌든 인하된다는 시기 자체가 늦춰지는 걸로 시장에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2분기 하나의 모멘텀이 저희가 또 3분기로 밀려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많죠. 지금 근데 금리 인하라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금리를 인하하면요,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따라서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 한번 시장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고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제일 우려상이 지난해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금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수가 없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어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라파엘 보스틱 저 애틀랜타 총재는요.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또 반대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오가 쫙 만들어져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전히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스위스가 일단은 금리 인하 스타트를 지금 끊어줬고요. 현재 지금 금리 인하 증시의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순서들을 보면은 일단 스웨덴이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땡겨서 하는 부분들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저 고비를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면 스웨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순으로 금리 인하의 전망이 가는데요. 저 순서가 잘 지켜진다면 우리 한국도 대충 호주가 발표하기 전인 7, 8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 7월과 8월 달에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진 조정장이 올 수 있는 개연성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금리 내리는데 저 순서대로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네. 지금 속할 건가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재차 말씀드리는데 7월, 8월은 여러분 변동장 중에 변동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대비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들을 잘 지금 정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1월을 긍정적으로 시작을 한 만큼 올 한 해가 좋을 가능성은
데이터베이스,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또 용의 기운까지 함께 받아가고 그렇죠. 있는 네. 만큼 올해 긍정적이다 평가해 주셨는데 일단 1분기에 워낙 또 많이 지수가 오르기도 했고 여름 되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증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뿐만 아니라 남은 3분기, 4분기까지 저희가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요. 월스트리트가에서 네. 가장 많은 트래픽이 걸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죠?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많은 지금 조정의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의 그 흐름은 뭐냐면 7월, 8월 때 무조건 조정장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하고 굉장히 동조화가 잘 된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달 그리고 1분기에는 동조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 M7, Magnificent 7이 지금 Fabulous 4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뭔가 주도주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한국은 특히 지금 뭐 코스피가 굉장히 지금 좋아질 확률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전쟁터를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네. 코스피로 오셔야 돼요.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들 지금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네. 올해 전쟁터는 승부를 낼 수 있는 거는 코스피다. 코스피다. 3000까지.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내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셔야 되고요. 이거는 진짜로 투자의 원칙 중에 원천제인데 네. 첫 번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리밸런싱에서 첫 번째 투자를 가져가면 절대로 돈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자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긍정적 손해를 보시는 않는 차원의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변동장에서는 여러분 주식의 위험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화하는 전략들로 지금 가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또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정보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만나야 돼요. 골프 치시죠? 테니스를 칩니다. 네, 골프를 네. 치시는 분들은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캐디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투자에서도 캐디가 중요하고 캐디 중에 캐디, 제일 좋은 캐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이데일리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분기 굉장히 좋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7월, 8월의 변동성에 대비해보자. 대비하는 방법에는 리밸런싱이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2,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변동성 어떻게 대책 세워보실지 여러분들 마켓 비하인드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죠. 그럼 오늘 대표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